강북의 핵심지가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어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동산 호재는 GTX, 동부간선 지하화, 수변개발, 일자리,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수혜를 전부 받는 지역이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역 인근 지역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 핵심지가 될 광운대역 3권 개발 최대 수혜 지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오세훈 재개발 정책이 가속화되어 재개발 노후도 조건이 완화되고 노후도가 절반 이상만 되면 추진 가능한 민간 재개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빠르게 진행되고 재개발 노후도 조건이 완화된 모아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속통합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있지만 그중 모아주택이 가능하며 개발호재가 많은 광운대역 3권 인근 수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운대역 3권 개발 최대 수혜 지역 분석. 하계동은 광운대역과 도보로 이동하기엔 1km로 조금 애매한 거리이긴 하지만 광운대역 3권 개발이 완공되면 이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가 되는 수혜지입니다. 하계동의 저층 다세대와 저층 주거지 비율은 노원구에서 가장 낮으며 2022년 기준 노후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이 넓은 빌라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하계동에 빌라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급지 지역들보다 전용 20평대의 다세대 가격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한 하계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학군 중계동 생활권이기 때문에 노원구 아파트의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공릉동은 광운대역 3권 개발이 이뤄지면 대형 일자리 지역을 한천교를 통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동부간선 숲길로 출퇴근하게 되는 광운대 개발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2022년 기준 중랑천변 공릉 1동 전체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모아주택 등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조건도 맞춰진 상황입니다. 또한 GTX 신호선도 750m에서 850m 거리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여 7호선 초역세권으로 원래 좋았던 강남 접근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중랑천변 공릉 1동은 광운대역 3권 개발 부지와 도보 700에서 800m 거리로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과 GTX, 일자리 공급 등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지역입니다. 월계동은 광운대 개발과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 장위동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역 장위동에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초대형 단지와 일자리 호재가 있어 동부권 핵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월계 1동과 3동은 6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강남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상급지가 될 용산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광운대역 3권 개발과 동부간선 지하화, 수변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이 이뤄지면 서울의 중급지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